역사적인 날입니다. 원래 제가 이제 Q&A 같은 걸 잘 안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것들을 싹 몰아서 오늘 답변을 해드릴까 합니다.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거, 옷. 제가 참 패션 앞서가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저의 패션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 좀 알고 30만원 약간 좀 기념할 만한 뭔가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굿즈를 제작을 할까 합니다. 오늘은 제 능력으로는 안 되니까 전문가 선생님을 한번 모셨습니다. 8년째 저랑 일하고 있는 스타일리스트입니다. 핑크로 한번 맞춰봤어요. 평상시 입지 않은 것인데. 저기 죄송한데 저 바위야. 거기, 아 근데 거기 올라가지 마. 아 바위야 거기 올라가면 안 돼 진짜로. 아 거기 다 떨어뜨릴 것밖에 없단 말이야. 아이 녀석아. 아이 원래 이제 관종 고양이기 때문에 카메라가 나한테 있는 걸 좀 싫어요. 본인한테 무조건 뺏어 와야 되는 고양이기 때문에. 내려가서. 그래서 오늘 일단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부터 이거는 캠핑샵 갔을 때 이거 입었었는데 사람들 예쁘다고 이거 어디 거냐고 했는데 어디 거예요? 지안바스타. 지안바스타는 뭔데요? 유명한 옷이에요. 메이크업 브랜드고요. H&M이랑 콜라보한 거고 굉장히 비싼. 그거 가격대가 어느 정도? 원피스 하나에 100만원이죠. 나 이거 8만원에 샀는데. 에? 8만원? 산드라박이 프리마켓 할 때 이거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막 이런 거 와서 5만원이 엄청 싸겠죠? 와 씨, 난 뭔지도 모르고 가져왔네. 다라박아 고마워. 아 몰랐어. 지안바스타를 몰랐었어. 평생 입어야지. 요거 제가 캠핑할 때 많이 입었던 건데 요것도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요거는 울리치! 울리치라는 브랜드예요. 이게 뭐냐면 양면이야. 근데 여기에 뭐 묻었어, 기름 같은 게. 그러면 이런 느낌. 그래서 이렇게 더러워지면 한 번씩 바꿔 입는 이런 센스. 근데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선물 받았어요. 근데 팬지샵 하는 부자 언니가 이거를 우리 매니저랑 나랑 똑같은 걸 하나씩 선물해 주셨어. 그리고 마치 우리 매니저가 살을 그때 싹 20kg 있어 뺐을 때야. 그래서 지금 못 입어. 지금 이제 나 좀 창피했었거든? 어느 순간 매니저가 안 입고 오더라고. 그래서 야 너 왜 안 입고 와? 그랬더니 살이 쪄가지고 안 들어간 거야. 이제 나 혼자 말해. 이거 그때 우리 장박 칠 때 입어놓던 옷인데 모델 장민주 씨가 옷을 사서 보내. 나일로라. 나일로라. 아, 없어질 수 있겠구나. 아, 바위야. 바위야. 내가 핸드폰 들으면. 바위야. 이거 뭐 핸드폰도 못 들고 있겠구나, 이거. 어? 귀여워. 바위야. 요거, 이게 히트가 뭐냐면, 이봐봐. 사이즈? 네. 네. 사이즈 되게 커 보이지? 이게 엑스스몰이야. 기분이 너무 좋아. 기분이 너무 좋아. 이거 접는 거 알려줄게요. 이거를 팔을 하나 이렇게 빼. 이렇게 하나 빼. 팔을 뺐지. 이거를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. 이거 팔을 이렇게 넣어. 팔을 이렇게 넣어. 부피가 너무 작은 거야. 이렇게. 이거 스시집 갈 때 이거는 내가 산 게 맞는데 엄청 세일을 해가지고 샀거든? 이게 진짜 내가 몇 년째 이걸 입고 있는데 너무 가볍고 따뜻하고 살찐 거 티 안 나고. 어? 이태리네? 이태리 거구나. 아 너무 어려워요 요즘은. 그래도 언니가 좀 빠르세요. 아 그래요? 네. 디자인을 잘 예쁜 걸 볼 줄 아시니까 어 이거 예뻐서 샀었는데 저희가 와서 보면 브랜드가 되게 좋고 그것도 또 싸게 사오실 때도 많고. 모자는 이거는 챔스 거고 초반에 많이 쓰고 나왔던 거예요. 뭐 여기 안에
이런 거 있어가지고 땀, 메쉬 있어서 땀 같은 거 조금 할 수 있고. 요거! 요거! 슈프림! 너무 귀엽지? 이 슈프림! 이게 슈프림이 2만원! 산드라박! 프리마켓! 산드라박 프리마켓! 산드라박 또 했으면 좋겠다, 프리마켓! 그리고 이제 요런 바지들은 제가 아마 그 캠핑장에서 항상 입고 나오는 이 쫄쫄이! 이게 봐봐! 다 저거! 다, 발들이 다 이렇게! 어릴 때였습니다, 어릴 때! 야외에서 엄마 바지를 툭툭 털고 입혀줬는데 가다가 뭐가 간지러운 거야. 그래서 아니 뭐야 딱 뭐가 걸려. 딱 잡았는데 집게벌레가 내 손에. 아! 내가 아무래도 벌레를 싫어하는데 그걸 기억 잊었어. 어렸을 때니까 처음 장박 칠 때 아 수가 이거 뭐야 이러는 거야. 바지가 널널한 걸 입었어. 이렇게 열었는데 송충이가 간지러워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 송충이가 터진 거야. 트라우마가 다시 확 생각이 나면서 아 이렇게 발이 절 될 정도로 이렇게 될 정도로 아무것도 들어올 수 없게끔 이렇게 꽉 조이게. 부피가 너무 작은 거야. 이렇게 이게 뭐냐면 양면이야. 다 저거 다 발들이 다 이렇게. 요거 제가 캠핑할 때 많이 입었던 거 장박 칠 때 비슷한 걸로 굿즈를 제작합시다. 언니 어떤 거 하고 있지? 나는 일단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친구한테 선물해도 되니까 벙거지 모자 그런 거 제작하기 어렵지? 그냥 단가 제작할 좀, 수 있어요. 제작할 단가가 수 좀 있는데 세지. 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몇 개? 몇 개 정도 해야지 단가 작아져? 천 개? 장사할 거니? 장사할 거니 지금? 천 개면 하나에 만 원씩만 단가 잡아도 천만 원이야. 야, 안 돼! 모자만 하실 거예요? 모자만 하긴 좀 그런가? 타월 어때? 타월? 좀 큰 거! 한 2m 되는 거. 2m에 90. 90에 2m. 그래야 이제 딱 그 야침에도 딱 깔 수 있게끔. 큰 거 아니야? 단가 계산해 봐봐. 2,000원. 1,000원이면 3,000원? 근데 장난치냐? 야, 없었던 걸로 해. 야, 됐어! 야, 됐어! 없었던 걸로 해. 블랙! 아, 07 블랙으로. 내 공식 색상이거든. 07 블랙. 왔어. 딱 열면 짜잔. 네요. 자동으로. 오. 짜잔. 또 있어요. 기다려. 블랙 컬러 0707. 오. 패치. 이거 사이즈는 그냥 라지로 했어. 그냥 너무 작지 않고 그냥 한량하게. 기다려. 또 있어. 기다려. 모자 모양은 조금 바뀔 텐데 난 이 모자가 편하더라. 이렇게 언뜻 봐봐. 프라다 같지? 오! 그러네요. 잘 나왔지? 오, 예쁘게 나왔잖아. 그래서 이렇게 나는 캠핑을 합니다.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. 곧 박스 맞춰서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.